대입 수능 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일정도 미뤄지는 등 여러 변수가 많은데요. 교육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차질 없이 수능을 치르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수능 일주일 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 그리고 시험이 치러지는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고요? 네, 감염 위험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설령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수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시험 3주 전인 오는 12일부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그곳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또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들을 위해 전국 113곳의 학교에 별도의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시험 당일 의심 증상을 보인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전용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오늘 확진자가 다시 100명을 넘었습니다. 자세한 수치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18명이 늘어 모두 26,9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가 20명이고 지역 발생은 98명입니다. 이틀째 두자릿수를 기록했던 신규 확진자는 다시 세 자리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강남 헬스장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감염자 중 한 명이 구로구 헬스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새로운 집단 감염지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 할로윈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감염자가 이번 주 중반부터 나올 수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다음 주 초 전 세계 확진자 규모가 5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면서 국내에서도 언제든지 폭발적인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